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이거 저희 카페에 올린 내용 중에 경리의 팁, 비용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 카페 요즘 되게 자주 올라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물건을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차변에 물건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 대변에 제금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물건의 구매뿐이 아니라 여러분 또뭐 있을까요? 교육비 환불. 교육비 환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 달에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그 환불을 돈이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때는 이제 돈을 줬는데 물건을 환급할 때는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용을 대변에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용이 대변에 발생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래 심료서에 보니까 거래의 심료서를 보면 그 비용의 소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실질적으로는 거래의 판료서를 쓰죠. 그죠? 근데 거래의 심료서에는 그 비용의 소멸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비용을 써서 비용을 100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없애줍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에 대한 반대 계정은 비용이고 관리 외 수입에 대한 그 반대 계정은 비용이니 관리의 비용이니까 비용의 반대 계정은 수입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다 잡수입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잡수입은 관리 외고요. 얘는 관리 수입이죠. 관리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사마띠 안 씁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비용이 사실은 근데 오른쪽에 발생을 하면은 비용이 대변에 발생을 하니까 이상해 보이잖아요. 원래 비용은 차변에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을 차변에 마이너스로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재금이 100원이 들어왔고 비용이 마이너스 100원이야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비용 계정에 마이너스가 오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차변에 마이너스를 오게 하는 방법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 뭘, 뭐, 회계사님이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 회계사님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대부분의 회계사님들이 그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대변에 안 쓰고 대부분 이렇게 좀 차변에 마이너스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대변, 재액은 100원, 비용 100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5월에 발생했는데 6월에 돈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부가를 5월 달에 비용을 했다가, 그 다음 달에 또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아니면 이 돈이 들어올 게 확실히 안다. 그러면은 계정 과목 자체에 그냥 가지급금이나 미수금 계정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 비용 아니고, 그냥 이거 가짜로 나간 거야. 혹은 곧 들어올 돈이야. 라고 해서 가지금이나 미수금 금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100원, 재금 100원 이렇게 하고요. 물건 환급 시에 재금 100원, 가지금 100원, 미수금 100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게 돈이 그냥 확실히 그 달에 들어오고 그 달에 나간 돈이 그 달에 들어온다면요. 저는 그냥 가지급금 써줄 것 같아요. 굳이 뭐 비용 차감해주고 뭐 굳이 그렇게 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차월에 발생하는 경우는 부가를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가지금이나 미수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흔하지는 않는 경우인데 돈을 안 줬는데 돈이 환급된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흔치 않죠. 참, 요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재예금이니까, 이거는 돈이 재예금이니까 이렇게 예금을 썼잖아요. 현금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돈을 썼을 때는. 여러분, 대체전표는요, 현금, 입금전표, 출금전표라고 해서 여러분 차대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이 단지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현금이 이렇게 숨어있죠? 돈이 나갈 때는 어디, 우리 출금전표를 쓸 때는, 출금전표를 쓸 때는 현금이 어디 숨어 있어요?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입금전표를 쓸 때는 현금이 이쪽에 숨어 있어요. 차변에. 그죠? 숨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출금전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으로 들어오고, 가지급금으로 나가면 되겠죠? 가지급금으로 들어오고, 가지급금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출금전표, 입금전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요번에, 아까 4번인데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돈을 안 줬는데 돈이 환급이 됐대요. 제가 그 사람 마음도 좋다 그랬어요. 돈도 안 줬는데 환급까지 해주고, 물건도 갔는데 환급까지 해줬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요, 비용이나 혹은 가지급 미수금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돈을 안 줬으니까요. 미지급금을 써준 겁니다. 자, 환불됐을 때는요, 재예금 대 비용. 왜냐면 얘를 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혹은 가지급 미수금으로 해서 얘를 까줍니다. 비용을 까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선생님, 여기 미지급금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재예금을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기 미지급금 있죠? 이 미지급금을 언제 없애주니? 환급해줄 때, 환급해줄 거잖아요. 그때 미지급금 없애서 비용을 처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저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예금으로 들어온 거는 재예금에서 비용으로, 비용 대 반대 계정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밑에 썼죠? 초보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라고요? 미지급으로 거둔 다음에 다시 비용으로 쓰고, 가수금으로 거둔 다음에 가지급금으로 떨고, 예수금으로 거둔 다음에 미지급금으로 떨고, 이렇게 떱니다, 여러분. 회계의 기초는요, 모은 돈으로 낸다, 모은 계정 과목, 만든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금은 예수금으로 떨어야 되고요, 가수금은 가수금으로 떨고요, 가지급금은 가지급으로 떨고, 미지급금은 미지급으로 떱니다. 미수금이 들어오면 미수금으로 떨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계정 과목으로 얘를 만들었는지 늘 생각을 하시고요, 그 계정 과목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가 제가 이렇게 경리 팁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